헤쳤다. 한풀이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은 바로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픈 응어리진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 한에 얽힌 이야기를 특별히 조심스럽게 제보한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라 신중을 기한 제보였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대학교에서 일어난 한맺힌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 그러게. 빨리 와봐, 빨리. 야,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 배고파. 배고파. 그런 다음에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러는 거 있지? 잼지, 잼지. 진짜. 왜? 무섭잖아. 미안. 그럼 재밌는 얘기 할까? 내가 어제 미팅을 나갔거든? 키 183에 그 얘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 공부를 할 때 저한테 진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믿지도 않고 또 제보한다고 하니까 학교 망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정말 우연인지 진짜인지 믿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심장 떨리는 이야기예요. 밤늦은 시각 학교 도서관에 나타난 꼬마아이.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경희씨. 봤다니까. 진짜라니까? 말도 안 돼. 12시가 넘었는데 어린애가 도서관에 왜 있냐? 아 진짜야. 혹시 뭐? 혹시 그 선배들이 봤다던 전설의 아기 영웅? 내가 거짓말 좀 섞긴 했는데 그때 진짜 선배님들이 봤다고 들었거든. 진짜? 응. 야, 수업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빨리. 야, 수업 시작 안 된다. 가자. 학교에서 그 어린애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애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일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저에게 보였을 때는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귀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빵을 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 저렇게 귀여운 애가 여기 왜 있지 뭐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그 시간에 12시가 넘어서 애가 도서관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꿈이었다. 뭔가 이상한데? 그날부터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는 경희 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경희야! 아...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우, 몰라. 아,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냐. 도서관에서 쭈그리고 너무 오래 공부해서 그럴 거야. 그런가. 가자.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급빵은 바로 아, 배고파? 도서관에서 꼬마아이에게 줬던 바로 급빵이었는데 버리고 그래. 얘가 왜 이래? 경희야. 야, 좀 이상해. 뭐가? 이거 그때 내가 봤다고 했던 그 아이가 먹던 빵이야. 뭐? 앉아있었다니까?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 왜 애가 어떻게 내 어깨에 올라오냐? 공부나 해. 공부, 공부. 분명 경희의 어깨에 붙어있는 어린아이를 본 친구 선영. 하지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렇게 어깨 이런 데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마치 누가 이제 어깨 뭐 올라타거나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어깨에서 뭐 뛰거나 쥐어뜯는 것 같이. 그래서 뭐 공부도 집중도 안 되고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제 친구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어깨에 어떤 애가 앉아있다고. 근데 정말 처음에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부터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픈 경희 씨. 그런데
밤늦게까지 취업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경희 씨와 친구. 와, 별이 쏟아진다 쏟아져. 와, 진짜 예쁘다. 왜? 왜 저기? 제가 왜 저기 있어? 쟤 혹시? 맞아. 그 애야. 뭐? 야! 와! 너희들 목 빠지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기. 어? 어? 허야. 뭐? 선생님, 그거 아시죠? 도서관이랑 기숙사에 나타난다는 어린애 귀신 있잖아요. 에이그, 또 그 얘기야?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사감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거든. 근데 너희 선배 중에는 본 사람도 있다더라? 네? 우리도 본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해. 기숙사에 떠도는 소문 속의 어린아이 귀신인 것일까? 점점 알 수 없는 어린아이 영혼의 실체. 처음에 이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선배들하고 애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귀신이 나타난다, 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귀신이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뭐 실제로 봤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소문만 무성한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랬는데, 근데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기에도 또 그렇고.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어린애 귀신을 보고 내 친구도 그게 뭐 어깨에 올라탄 그 귀신을 보고 우리는 기숙사에서 너무 무서워서 진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또다시 옥상에 나타난 아이. 그런데 어딘지 모를 한 곳을 바라보는데. 안 돼! 꼬면. 야, 너 왜 그래? 그 아이가 또 꼬면 나타난 거 있지? 진짜? 근데 이상한 게 자꾸 어디 한 곳을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그거 어디지? 야, 괜찮아? 아, 미치겠다. 야, 좀 자. 누워. 그날 밤. 또다시 옥상에서 한 곳을 바라보던 아이를 보게 되는 경희 씨. 아이가 떨어진 곳을 가보았더니 그곳엔 아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빵이 있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건 바로 죽은 아이의 시체였다. 그날 밤 어디가? 야, 일로 와. 가지 마, 애기야. 일로 와. 가지 마. 애기야. 애기야, 가지 말라니까. 야. 애기야. 가지 마.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애가 우리 학교 기숙사랑 도서관 사이에 서 죽었나 봐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학교 그쪽에 거기서 시체가 발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정말 이제 기숙사에서 선배들한테 듣고 뭐 이렇게 애들 사이에 소문처럼 떠도는 얘기가 진짜 사실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근데 믿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그게.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저는 진짜 별로 믿고 싶진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존재. 지금 생각해도 제가 경험한 일이 진짜 영화가 아닌가. 우리 주변에는 영혼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격한 영혼의 존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기 힘든 놀라운 영혼의 세계, 그 이야기를 고스트 스팟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영혼이 공존하는 시간 고스트 스팟,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